시크릿 관련 책, 영상, 네. 강의는 네. 눈에 보이는 거 웬만하면 다 상상을 해서 그 주파수를 네. 우주로 전송하면? 라고 믿고 있다면 네. 상상은 현실이 된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초대형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 시크릿의 대표 문구입니다. 이 유명세에 비해 이 시크릿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 사실 여부가 많이 논란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크릿은 실제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시크릿을 연구한 작가, 책 거인들의 비밀의 저자 문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그 책 이제 보니까 12년 동안 수천만 원 이 시크릿에 연구하고 강의 듣고 공부하면서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강의들, 어떤 책들, 어떻게 뭐 이 시크릿 연구하신 건가요? 아, 시크릿 관련 책, 뭐 영상, 네. 강의는 네. 눈에 보이는 거 웬만하면 다 보고 들었고요. 아, 시크릿만 들어가도 그냥. 네, 일단 그런 거라고 생각 들면 그냥 네.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강의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들었는데 한 강의당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네, 네. 이렇게 투자를 했었고요. 네. 밥 프록터의 사상을 전하는 강의도 있었고 네, 잭 캠필드의 사상을 전하는 강의도 있었고 나폴레온 힐의 사상을 네. 전하는 강의도 있었어요. 네. 그렇게 10년 동안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공부하고 연구를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제 현실은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2년 전에 네네네. 진짜 시크릿을 발견한 후부터 현실이 진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현실판 시크릿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 그렇게 정말 수천만 원을 쓰시고 12년이나 시간 동안 연구하신 결과 그렇게 고생하셔서 알게 된 시크릿의 비밀은 뭔가요? 시크릿은 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상을 해서 그 주파수를 네. 우주로 전송하면 네. 그 우주가 그것과 같은 것을 현실에 끌어당겨준다 라고 믿고 있다면 네. 개고생 특혜 끊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저와 함께 강의를 들었던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네.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시크릿 하면은 내가 상상하면은 이것이 네. 이루어진다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제 잘못 맹신하는 순간 개고생하게 된다. 작가님 12년 동안 고생하신 거를 네. 되풀이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개고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뭐예요? 시크릿 비밀은 대체 뭔가요, 그럼? 그냥 딱 말하자면 네. 그 상상을 이뤄낼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거죠. 행동으로서. 예, 어떤 거죠? 과정이라는 건? 글쎄요. 만약에 몸짱을 원한다고 했을 때 네, 네. 몸짱을 원하면 몸짱이 되는 어떤 것, 그러니까 운동하는 방법이나 식단을 조절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네. 배우고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네.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고 네네. 어떻게 더 간절하게 상상할 수 있을지 네네. 어떻게 더 생생하게 원할 수 있을지 네. 뭐 그런 것들을 네. 그런 개념들을 향해 나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은 강화가 되는데 네네. 원했던 몸짱은 좀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시크릿 그 다큐멘터리 영화 네. 그걸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상상하면은 그건 현실이 그냥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지금 기존에 네. 저와 같은 생각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존의 시크릿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네.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네. 그 말이 틀렸는데. 네네. 그런데 좀 디테일하게 네.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네. 그 말이 사실일 수는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지금 현재 그 상상은 현실이 된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네. 라는 그런 환상적인 문구를 좀 오해하고는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랬고 네. 저랑 함께 교육을 듣던 많은 분들도 다들 그렇게 오해를 했으니까요. 네네네. 그런데 네. 상상은 현실이 된다 라는 거는 사실 망상활성제 시스템이라는 그런 부분을 알게 된다면 사실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망상활성제 시스템이란 건 네네네. 인간은 하루에 5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해요. 네네네. 그런데 인간이 그 5만 가지 자극을 모두 받아들이게 된다면 네.
미치지 않을 인간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은 그 5만 가지 자극 중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또는 관심 있는 것, 네. 뭐 생존에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필터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크릿에서 상상은 현실이 된다. 네. 이런 것들은 네. 사실 상상을 함으로써 네. 그 망상활성기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망상활성기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네.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관심 있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것들을 필터링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핑크색 신발을 원했어요. 네. 상상했어요. 네. 그러면 핑크색 신발을 계속 상상하고 있으면 네. 이제 밖으로 나가서 길을 지나가 보면 핑크색 신발을 신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어디 매장을 지나가고 있으면 그 신발 가게 앞에 핑크색 신발이 놓여 있는 게 네. 배치되어 있는 게 보일 거고 네네. 이런 식으로 신호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구매하거나 네네. 그런 과정이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게 진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이제 5만 가지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내가 이제 바라는 거 뭐 목표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그와 관련된 것들이 나한테 이제 온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네. 필터링하기 때문에 네. 현실에서 보여지게 되죠. 네. 그럼 이제 그렇게 현실에서 보여지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다음 단계는? 그것들을 네. 실행을 해야죠. 보여져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사실 뭐 핑크색 신발이 보였어요. 네. 너무 마음에 드는 신발이 우연하게 저기에 딱 있는 게 보였던 네. 거예요. 네. 아니 그냥 어떤 사람이 핑크색 신발을 신고 가는데 네. 너무 마음에 드는 신발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네. 물어보는 거죠.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거나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정보를 얻어내고 그것을 구매하는 것까지가 이제 행동에 포함되는 건데 네. 그렇게까지가 상상은 현실이 된다의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이 빠진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뭐 시크릿의 주인공들은 네. 엄청나게 많은 과정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사실 본인들이 그 강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도 쓰고 네. 강연도 하고 굿즈도 네. 만들고 이렇게 과정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네. 이런 과정들을 좀 슬로건처럼 최소화해서 사람들에게 좀 쉽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었겠죠. 네, 네, 네. 그래서 탄생한 것들이 뭐 상상은 현실이 된다. 간절히 원함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시크릿이나 책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핑크색 신발을 내가 갖고 싶으면은 그걸 떠올리면은 어느 순간 내가 핑크색 신발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네. 오해하게 만들었죠. 네. 근데 작가님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핑크색 신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이거 어디 샀는지 물어봐야 되고 그렇죠. 사기 위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때 비로소 내 핑크색 신발이 되는 건데 네. 책에서거나 뭐 약간 그 영상에서는 이런 그 뒷이야기들이 조금 오해를 사게끔 연출이 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좀 책에서 의아해 볼 만한 부분이 원하는 것을 삶에 끌어당기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너무 열심히 생생하게 상상하기 때문이라고. 아, 네. 보통 영상 책을 보면은 너가 생생하게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좀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은 네. 개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데요. 개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말인데. 네, 네. 만약에 제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게 있다면 네. 그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건데 어떻게 더 생생하게 상상할지 뭐 간절하게 원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개념들에 네. 집중하고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네, 이 개념에는 고수가 되어 가는데 네. 이 원하는 것은 네. 계속 멀어지는 그러니까 너무 생생하게 상상했다는 게 네. 그러니까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가야 하는데 네네. 시크릿 개념에 초점을 두고 나아갔던 거죠.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몸짱이 되겠다면 네네. 몸짱이 되기 위해서 네. 식단을 조절하는 방법 또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몇 세트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것들 네네. 향해 나아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몸짱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상상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간절하게 원할 수 있을까? 생생하게 어떻게 간절하게 원할까? 네. 이런 것들에 집중이 되고 네. 뭐 화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시각화는 어떻게 해서 그걸 이뤄낼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개념들에
집중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그 원하는 거를 이룰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실천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영상이나 책에서 그 상상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에만 너무 꽂혀가지고 그렇죠. 상상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걸까? 어떻게 상상을 하라는 걸까? 여기서만 안 되니까 내가 상상을 잘못한 건가?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시크릿 관점에서 본 토끼와 거북이가 굉장히 좀 재밌었거든요. 이건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책 거인들의 비밀 책 초반에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동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재능에 자만해서 나무 밑에서 잠을 자던 토끼가 나오지 않고 아주 성실한 토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거북이에게 진 거예요. 자만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이제 싶었던 거죠. 이 토끼는 자신이 이기는 상상을 아주 생생하고 간절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의 생생하고 간절하게 상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길 줄 알았겠죠. 하지만 너무 상상에 집착을 하다 보니 달리지도 못했던 거예요. 본인이 달리지 않은 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렇죠. 저는 시크릿을 연구했던 그 12년 중에 10년 동안 이 성실한 토끼였습니다. 행동은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상상만 아주 고수처럼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의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은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하고 그쪽에 뭔가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그 시크릿 책에 써 있는 그 상상함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에 빠져가지고 아 내가 10억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이걸 100번을 쓰고 이런 데만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 토끼가 이제 그 달리기를 뛰어야지만 경주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제 안 뛰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너무 상상에만 집중한 나머지 달리지도 못했죠. 그게 이제 시크릿의 책을 읽고 혹은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함정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거 의도적으로 뭔가 그 뭐 밥 프록터나 뭐 시크릿 론다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부분을 빼놓고 말씀하신 걸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어떤 뭐 의도나 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빼놓고 설명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언급을 했고 책에서도 뭐 시크릿이나 뭐 바프록터의 책에서도 분명히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강조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강조하진 않고 있고 오히려 좀 더 상상이나 간절함, 뭐 생생함 이런 쪽에 집중을 하게 기획이 되었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말 중요한데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군요, 그냥. 그렇죠. 가볍게 그냥. 노력해야 된다 하고 넘어갔군요. 그러니까 거짓은 아니었던 거죠, 그들도. 말은 했지만 강조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빼놓진 않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약간 그 앞쪽으로 좀 돌렸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모든 시크릿유의 책들, 이른바 뭐 심상화라든지 이런 뭐 자기개발서들의 모든 분들이 그 부분을 덜 강조했나요? 아니면 그래도 그 부분을 좀 강조한 그 시크릿의 저자분들이 있긴 있나요? 강조한 분들도 있는데 뭐 사실은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지긴 했어요. 왜? 왜냐면 그 앵커링 효과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딱 꽂혀 있는 그곳에 집중된다. 처음에 시크릿 그 책이 대박을 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대박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 책에 꽂혀 있는 이상 다른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저거 사이코다 이런 말을 하겠죠. 네가 몰라서 그렇다. 몰라서 그렇다. 뭐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너가 잠을 읽은 거다. 그렇죠. 그런 식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 하나 있을 거예요. 뭐예요? 삶이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 저는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